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용신청서에 별책부로 약간 진지하고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사연들은 좀 따로 뺐어요. 차분하게 차근차근 마음의 안정이 필요한 친구들인 것 같고 또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같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연도 읽어드리고 또 제 생각도 얘기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. 구독을 눌러야겠어요? 안 눌러야겠어요? 다니티님, 이용신 성우님 안녕하세요. 전 22살이에요. 고2 때 사귄 남자가 있었는데 10일 사귀고 첫 키스도 못해보고 헤어졌어요. 문제는 제가 전 남친을 못 잊겠어요. 전 남친이랑 헤어진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해야 전 남친을 잊을 수 있나요?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. 부탁드려요. 고2면은 이제 여러분 나이대는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사귀고 그럴 수도 있는 나이죠. 그런데 이게 사귄다는 개념이 각자 다를 것 같아요. 첫 키스도 못해보고 헤어지셨대요. 열을 만났대요. 이게 사귄 건가요? 이거를 조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. 막 혼자서 온갖 스토리를 다 쓰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그래 저쪽이 마음을 안 받아주니까 나 혼자 끝? 내 사랑은 이걸로 끝났어? 막 이렇게 몰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물론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있습니다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누군가를 제가 일방적으로 좋아해 본 적도 있고요. 그리고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좋아하고 그랬지만 나는 전혀 마음 문이 안 열렸던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둘 다 막 미친 듯이 막 불꽃이 팍팍 튀기면서 이렇게 사랑했던 적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내가 고등학교 때 잠깐 마음을 줬던 친구를 아직도 잊지 못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지 못한다? 근데 제가 볼 때는 약간 핑계 같아요.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타나잖아요? 전 남친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? 그냥 그때부터 다시 또 하트가 나오면서 과거는 잊고 또 이 새로운 사랑을 위해서 돌진하는 거죠. 내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와 함께 짝을 이뤄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이렇게 파트너로서 가는 시기도 있어야 되지만 나 스스로 홀로서기 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. 그렇게 나 혼자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 있어서도 대단히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할 수가 있어요. 사랑이 왔을 때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리려면 나 혼자 있는 이 시간을 대단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. 그리고 그 시간에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.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. 사랑에 지나치게 막 몰입하고 다른 거 다 팽겨치고 그 이별에 너무 슬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 스스로의 가치를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을 때에만 가치 있는 존재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. 절대 그러면 안 돼요, 여러분. 누가 나를 사랑해 주건 안 해 주건 간에 나 혼자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. 그리고 나 스스로 먼저 인정을 해줘야 돼요. 우리 다니티님도 혼자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내가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.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야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? 이게 정말로 마음속의 트라우마이고 정말로 상처였다면 자꾸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저는 그 감정에 끝까지 한번 들어가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. 누구나 바닥을 치면 올라오게 돼 있어요. 여러분들 스스로의 회복 탄력성을 믿으시길 바래요. 보라보라 MJ님은 남자친구가 지금 115일이라 초반인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남자친구도 저를 더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. 코난 때부터 이용신 성우님 너무 좋아했어요. 그래서 HS야 MJ가 많이 많이 좋아해 오래오래 사랑하자라는 말을 꼭 듣고 싶어요. 아 되게 염장 지르는 사연이 있네요. 여러분 진짜 왜 이렇게 사랑에 푹 빠지면은 우리 호르몬이 달라지는 거 알죠? 도파민 막 분출되잖아요. 세상 전체가 흑백인데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만 이렇게 컬러로 막 보이고 계속 가슴 뛰는 이 느낌이 평생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? 큰일 나요. 못 살아 그 상태로는. 어떤 관계든 계속 뜨거울 수는 없어요. 사랑도 그래요.
10대 때의 사랑, 20대, 30대, 40, 50대, 뭐 60, 70대 사랑의 형태와 질감이 다 달라요. 20대 때는 내가 너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 이만큼 사랑해줘야 돼. 기부엔? 테이크를 원하는 그런 사랑을 많이 하게 되죠. 저도 그랬어요. 정말 이 사람하고 뜨거울 때는 아, 이 사랑이 정말 평생 갈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과의 미래도 꿈꾸게 되고 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면 어떻게 될까 막 이렇게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친단 말이죠.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과 꼭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.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심리적, 경제적인 요건이 어느 정도 충족되었을 때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, 그 사람도 결혼을 원할 경우 그럴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고요. 내 평생에 이만큼 내가 내 마음을 다 주고 사랑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 이 사람하고 결혼 못하면 어떡하지? 못할 수 있어요. 물론 그런 상상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끔찍하죠, 지금은. 근데 너무 좋을 때는 이런 상상도 안 해! 내 인생에 이별은 없다! 막.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거. 우리 보라보라 MJ님이 참 기특한 거는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솔직히 표현할 수 있다는 거. 이러면은 후회가 남지 않거든요. 지금 이 현재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분명히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믿고 두 분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드세요. 지민님, 성우님을 정말 좋아하는 중학생입니다. 100일 정도 된 남친이 있다고? 근데 남친이 고등학생이라 야자를 하는데 제가 서프라이즈로 남친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그런데 학교 앞에 엄청 이쁜 언니가 있었대요. 저 언니도 남친 기다리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예쁜 언니가 저기 내려오는 남친을 보면서 자기야? 하면서 가더라는 겁니다. 두둥. 저는 남친이 워낙 여사친이 많아서 장난치는 건가? 막 이런 생각도 했지만 그 여자분한테 물어보니 60일 됐다고. 저는 엉엉 울면서 이 미친 X야 너 바람 피웠냐? 그러자 남친이 당황하면서 미안해 하고 내가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졌는데 그 남친 너무 좋아했는지 며칠 동안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저는 다시 사귀고 싶은데 남친이 또 그럴까봐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아 지민님 충격이 크시겠네요. 그러면은 처음부터 관계를 명확히 해줘야죠. 아예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그렇게 끊고 가면 모르겠어. 근데 그렇게 양쪽으로 그러고 있는다는 건 정말 예의가 아닌 거죠. 인간에 대한. 그건 남자 여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저도 사귀던 남자가 바람을 펴서 저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. 아 그때는 진짜 막 뭐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.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배신이잖아요 배신. 상대방에 대한 나의 사랑의 감정이 점점 흐릿해지고 사그라든다고 느낀다면 저는 그걸 상대방에게 말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아주 극소수의 경우 다시 그 관계가 이어져서 오래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 번 깨졌던 관계는 나중에 이어서 붙인다고 해도 그 흔적이 크게 남아있더라고요. 오히려 더 작은 충격에도 와장창 깨지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학창시절에는 학교, 학원, 뭐 교회? 여기가 세상의 전부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가게 되면 정말 학창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다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 멋지고 괜찮은 사람도 있어 있어. 아, 내가 너무 별로라서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. 그냥 그 사람과 나는 잘 맞지 않을 뿐이에요. 우리 지민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른 용용이들도 정말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사랑을 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?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계속 바꿔야 되고 그렇게 연기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. 정말 나와 잘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? 내가 가장 나다운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도 되는 사람. 그 사람과 있을 때 내가 그런 척 해야 되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.
내가 진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좋아지는 거야.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게 옆에서 지그시 바라봐주는 사람. 이런 사람 만나면은 결혼을 결심해도 되지 않을까. 가끔 보면 자기 남친이나 여친을 자신의 전리품, 장식품, 트로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끊임없이 내 기준을 강요해요. 그런 거 입지 마. 그런 거 하지 마. 통제도 대단히 많고요. 그거는 건강한 연애가 아니에요. 나는 나 자신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인데 왜 누군가의 트로피가 되려고 해요? 사람은 누군가의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. 만약 내 남친이나 여친이 나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 관계는 과감하게 끝내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여러분, 이별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.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이별도 있는 거예요. 구독과 좋아요도 안 누르고 뭘 꾸물거리고 있는 거야? 자, 이렇게 오늘 용신 언니의 고민 상담소. 고민을 말해봐.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의 좀 진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해드릴 내비게이션의 역할은 할수 없겠지만, 저 멀리 방향을 결정해주는 나침반 정도의 역할은 할수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. 앞으로도 기회 있으면 여러분과 이런 고민을 함께 나눠볼게요. 여러분, 안녕!